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로우만 박사는 성령은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놀라움을 일으키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성령이란 말처럼 자주 듣는 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 처음으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성삼위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중 제3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영어로 도와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곧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지식으로 명예로도 거듭날 수가 없지만 성령님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시고 죄를 죄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유와 참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성령님은 내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사모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만 있으면 참 평안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참 평강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적인 생활만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결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에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탄식시키며 근심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결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곧 전도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마음이 언제나 공허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인생은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로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 신앙이 병들거나 도중에 낙오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한평생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적인 공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